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셀럽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했죠.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말말말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게임은 키 롤,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즉, 메타버스 때문에 이번 인수를 결정했다는 게 드러났죠. 세계 3위의 게임 회사가 된 마이크로소프트, 월가에서도 이번 메타버스 사업 강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오늘 깜짝 M&A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했습니다. 깜짝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MS에서 게이밍 퍼스트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예고된 빅딜 아니었는가도 생각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14년도에 마인크래프트도 지금 뭐 인수합병을 했고요. 그럼 이제 배경은 뭐냐면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야 B2B 사업이 전체적인 사업 모델의 중심인데 이제는 아니다. B2C로 이제 갑니까? 예, 메타버스로 가야 되고 게이밍 포스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는 더욱더 이 강도가 굉장히 높아져갖고요. 게이밍에 올인한다는 얘기까지도 있었어요.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시겠지만 엑스박스 이거 시너지 올리고 지금 게임을 원하는 게임을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캐치프레이스가 돼서 지금 나오는데요. 새로운 게임 시대에 맞는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 MS 제국의 부활 뭐 이런 지금 뭐 수식어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듯한 부분들이 있고요. 80조가 들어갔어요. 네,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어마무시한 지금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강민정 캐스터가 소개해 준 것처럼 이제 세계 3위의 게임 업체가 됐습니다. 매출 기준으로는. 그렇다면 향후에 벌어질 MS 내부에 갖고 있는 역량과 이렇게 게임과의 어떤 이 유기적인 결합 이것이 사실은 우리 주식 시장에서 그래 투자자들이 네. 굉장히 귀추를 주목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냐 보입니다.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메타버스 세계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주는 메타버스 세계는 어떤 모습일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바로 이어갈게요. 흥미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간밤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최대 석유회사 CEO는 앞으로는 하락 추세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자, 우리는 higher prices, 사실 가격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리고 volatility, 앞으로 변동성은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anticipating lower prices, 더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100도 갈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엇갈리는 유가 전망에 대해서 역시 고문님과 앵커님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다음 국제유가 이야기인데요. 엇갈리는 좀 의견들이 나오는데 고문님은 국제유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오펙 플러스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감산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 어떤 굉장히 뭐 격렬한 내부적인 갈등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번은 사실 지정학적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반군이 아랍에미레이트 지금 아부다비 정유시설 그 지역을 지금 뭐 공격한 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니까 지금 뭐 엑소모빌 CEO는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들이 안정화되면 다시 이 뭐 유가는 낮아질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두 이제 사건, 새로운 지정학적인 이런 사건들은 사실 크게 지금 번질 그런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엑소모빌의 CEO의 판단이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유가가 100불 갈 수 있는 개연성에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인 영향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셨고요. 마지막 셀럽 누굴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식이 또 한 번 하락을 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의 펀드 매니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페드, 연준에서 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상당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CNBC 프로에서는 이 같은 금리 인상 환경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 대표적으로 국채 공매도 ETF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프로쉐어즈의 몇 가지 ETF 상품들인데요. 국채 가격이 하락할 때 반대로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하네요. 이 공매도 외에도 변동금리 펀드 등에 투자하는 방법도 제시를 했는데요. 역시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논의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많은 셀럽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금리 인상에 대비하는 이 포트폴리오나 투자 전략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미국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글로벌한 채권의 금리 상승세는 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금리 상승의 반대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그런 논리적 근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것은 이제 뭐 금리가 올라간다면 채권값이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뭐 좋은 투자 팁이 된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채권 거리가 손익분기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네.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인 세계 채권의 금리 상승세는 대세이기 때문에 이 지금 ETF들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바탕들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네. 항상 그런데가 뭐 꼭 나오죠. 네. 지금 어떻게든지 전체 세계 경제 회복에 큰 변수가 하나가 나타나면 저 ETF는 또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다른 단면도 있다고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올라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투자 전략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근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말했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고모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